저희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SK 이노베이션 CS2023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결성된 팀 행동의 행이고요. 저는 동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SK와 그리고 저희 프렌즈들의 넷제로를 향한 동행을 약속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넘어서 저희가 넷제로를 향해서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이라는 주제로 다시 저희가 라스베가스 CES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포 영상에서는 저희 팀과 동이가 직접 저희 이노베이션 계열의 넷제로 제품과 기술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한번 둘러볼까요? 가보시죠. 예. 미션이 있어야 또 저희가 네, 저희가 또 성취감 있지 않겠어요? 그럼 한번 행동해보러 갑시다. 가보시죠. 와, 여기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들이 있는데요. 여기 에펠탑도 보이고, 자유의 여신상. 오. 진짜 다 브레스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퓨처막스 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저희가 기후 위기에 있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암울한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다음 동료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자고. But together in action. 여기서도 메시지를 한 번 더 던지네요. 좋아, 좋아. 여기는 SK Around Every Corner 존이라는 곳이네.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설마 팬님 미로찾기?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트래블 인식하는 건 모르는 거 아니죠? 설마 알고 있었죠. 에이 카메라를 이렇게 트래블 코드에 딱 갖다 대면은 옵션 보기 뜨죠? 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SK 어라운드 에브리 코너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죠. 카메라와 프렌즈의 다양한 탄소 감축 행동을 직접 경험해보는 공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저희 SK 이노베이션의 기술력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실까요? 가보실까요? 야. 와, 저희 SK 이노베이션 계열의 자랑 SK온의 슈퍼 페스트 배터리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슈퍼 페스트 배터리 설명드리려고. 네. 이게 슈퍼 페스트 배터리잖아요. 네. 얼마나 빠르길래? SK온만의 차별화된 셀 설계와 코팅 기술을 적용하여 단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셀입니다. 네. 저희 이번 CES에서 배터리 회사 중에 최초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제품입니다. 저희 SKI 테크놀로지의 LIBS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또 세계 최초로 축차 연신 기술을 적용하여 항상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배터리도 저희 거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NCM9 플러스 배터리고요. 실제 F150에 탑재된 NCM9 배터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고 셀 에너지 덴시티를 높여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근데 이건 뭐지? 이것도 배터리인가? S 뭔가 약자인 것 같아. S 제가 추론 한번 해보자면 6팩? 아, 6팩 없잖아요. 예, S팩은 SK온 and Safety 약자로 이제 셀 탑재 용량을 최대 75%까지 향상시킨 제품이고요. 셀에서 발화가 이루어졌을 때 발화가 전이되지 않는 TP 솔루션 기술이 탑재된 아주 안정된 셀 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님 덕분에 진짜 배터리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SK온의 SF 배터리의 니켈 함량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높을 거야. 78? 업? 70? 다운? 85! 83! 네, 정답 맞추신 형님께 제가 복권을 하나 드릴게요. 형님께도 복권을 하나 드릴게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오, 이거 복권 귀엽다. 이거 토끼 모양인데? 뭔가 글자가 나오고 있어. 뭐야? 야! 뭐 나왔어요? 이런 게
커피? 어, 나 커피 먹나 보다. 아니야, 커피 나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 노! 브런치. 어, 저게. 야, 혁신 제품들이 엄청 많구만. 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어, 이거 알죠, 알죠. HW라고 해가지고 폴더블 폰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 커버 등에 사용되는 SKI 테크놀로지의 혁신 제품이라고요. 어, 이거 CS2023 데스톱 이노베이션 상 받았네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그 EV 플루이드라고 저희 SK 엠무브의 제품인데요. 전기차 윤활유 등에 쓰이는 거고요. 열을 빠르게 식혀줘서 자동차 마모를 줄여주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근데 이거 유리 테이프네. 유리 테이프? 어, 나 출시 출신으로서. 예. 어, 예, 출시 전문가님. 뭐 있어? 아, 뭔지 뭔지. 어, 야.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문가님이 오셨는데 또 한번 설명 좀 들어봐야죠. 네, UD 테이프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약간 얇은 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글래스 파이버인데 글래스 파이버 위에다가 폴리머를 입혀서 만든 경량화 소재를 의미합니다. 경량화, 경량화 네. 소재. 네, 경량화 소재. 뭘까요? 일단 제 몸도 경량화가 필요한데요. SK 지오센트릭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저 옆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 어? 좋습니다. 와, 여기가 웨스트 리소스에스죠? 네네. 저기 화학 소재. 폴리머. 3초? 3초? 네. 하나, 둘. 아, 루프인가? 어. 어, 씨. 저는 뭐. 저는 뭐. 와, 와. 다른 기술 좀 불러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아주 전문가셔. 아, 또 제가 지식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뭐야? 칭찬? 뭐예요? 아, 아 아까 나온 이건 게 이런 거구나. 뭐예요? 칭찬? 뭐야? 칭찬? 어디야? 뭐 할 게 얼마나 많아. 저에 대한 칭찬을 해봐. 어, 일단 웃음소리가 참 매력적이에요. 저기 100m 반경에서도 들리는 그 웃음소리. 아니요. 아. 세 개야 저 빨리. 두 번째는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 나의 미모? 아니 빨리. 그러면은 저희가 부스 돌아다니면서 뭘 좀 모으고 있어요. 혹시 저희한테 주실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또 긁는 맛이 있어. 아, 피디님 도구 한번 주시죠. 아이, 아시지 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때릴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